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야 할게 없어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인연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할 뿐,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될건안 돼요.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돼요. 항상 최선은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는 인연 따라, 그 인연이 되면 쉽게도 되는 거고, 안될것 같으면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존 인연이 맞으면 너무 쉽게 일이 내 인생이 확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시절 인연에 때가 안된 사람은 아직 내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좀 있어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여러분, 낮이 좋다고 낮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밤이 있어야 되거든요. 봄, 가을이 좋다고 해서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없으면 안 되듯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도 있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간단해요. 원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원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들숨도 있고 날숨도 있으니까.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지는 않으나 원하는 걸 얻으려고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자세가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의 자세죠. 왜냐하면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나서는 나는 하나의 씨앗일 뿐이에요. 발심이 하나의 씨앗일 뿐이거든요. 근데 씨앗을 뿌리면 무조건 나나요? 아니에요. 씨앗을 뿌렸지만 아무리 싱싱한 씨앗을 뿌려도 땅이 안 좋거나 물을 안 주거나 비가 안 오거나 와서 새가 쪼아가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집착을 하느냐 하면 내가 돈 벌어야 돼 해놓고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이렇게 해놓고 그 기준을 딱 맞는 이 정도는 해야 돼이 정도는 벌어야 돼 하는 걸 해놓고 이것들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한다고 분별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내가 해서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요. 내가 해서 됐다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건 내가 해서 된게 아니라 그냥 될 일이니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씨앗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주변 조건만 그걸 하게 가능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이 화합해야 할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인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말해서 나에게 달린 일이지만 연에 대해서까지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씨앗 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씨앗은 심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돈 벌겠다고 마음도 내고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야지 하고 마음도 내고 할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 아무것도 안 하는 종교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할것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종교죠. 그러나 결과에 집착이 없으니까 최선은 다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마음구속 편한 거죠. 애초에 집착이 없으니까 난 그냥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결과는 몰라. 결과는 진짜 모르잖아요. 희한하게 되려고 하면은 너무 쉽게 되고 안 되려고 하면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죠. 마음은 내 돼. 마음은 내 돼. 뭐 결과는 내게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을 내지만 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 거예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다 냈는데 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삶이 속편하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제일 좋은 상황은, 제일 좋은 상태는 가장 균형이 맞아져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너무 괴로움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너무 괴로움이 많아도 안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괴로움이 큰게 왔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막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가장 최적의 조율이 잘돼 있는, 삶이 잘 조율돼 있는 완벽한 상태. 그게 괴로움이 없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적절히 있어야 완벽함이죠. 그죠? 나,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아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서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에 안 맞아요. 이거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좀 부족한 사람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야 나와 도와서 서로의 업장을 녹일 수 있고 서로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속도 썩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적당하게 남편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야 하는 게 가장 조율이 잘 된 상황인 거예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를 원한다?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욕심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고해 바다를 함께 고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만난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을 굳이 인간계라는 이 어렵게 온 땅에서 완벽한 사람 만날 필요가 있어요?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면? 깨닫는데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근데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그 덕분에 내가 화딱지도 나고 이 마음은 다스리려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공부해 나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내 인생이 가장 잘 조율된 상태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어떤 상황은 마음에 안 드는 그대로, 어떤 상황은 마음에 드는 그대로 가장 최적화됐다니까요. 가장 적절하다니까요. 나는 이걸 더 갖고 싶은데요? 아니요.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이 지금으로선 적절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럼 나는 돈 더 벌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내가 지금 난 그래도 더 벌고 싶어요. 좋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란 말이죠. 근데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난 이미 지금 여기서 만족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미래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자식들도 어떻게 하고 해야 되니까 미래에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난 더 벌겠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릴지 안 벌릴지는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난 지금 여기서 완벽히 만족한다. 지금 이대로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뭔지 깨달을 게 뭔지 그걸 통해 내가 삶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여버리면 지금 이대로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법계 법신 부처님의 깨달음의 메시지를 100% 수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법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법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내가 그 법의 비를 수확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 씨앗을 나에게 있는 이 씨앗을 막 열매를 맺어주기 위한 법비가 인연의 비들이 매 순간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쏟아지고 있죠? 지금 이 남편으로서 이 자식으로서 이 말 안 듣는 이 자식으로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진리가 100%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으면 업장 소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윤사스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 써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윤사스님이 그랬어요. 힘들고 괴롭고 남들한테 욕먹고 열심히 했는데 돈도 못 받고 막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는 업장이 소멸되느라 그런 거고 복을 짓느라 그런 것이다. 그게 다 우주법계에 저장돼 있다. 복으로서 다 저장돼 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복을 짓는 일이다. 근데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은 복 받는 일이다. 내가 옛날에 복을 전았으니까 지금 받나 보지. 근데 복을 받는 거는 내가 지어놓은 복을 까먹는 거잖아요.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잖아요. 내 잔고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거는 그래서 좀 별론 거예요. 네. 자꾸 마이너스 잔고가 떨어지니까. 근데 힘들고 괴롭고 막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내가 잔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제 복의 잔고도 쌓이고 업장 소멸도 막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방편이고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탁 내려놓고 그냥 이대로가 날마다 좋은 날이구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럼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머리로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지 하고 머리로 막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은 열고 이대로를 온전히 흡수하고 허용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냥 지금 여기서 이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게 저절로 깨우침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스님 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 남편은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나이가 온 걸까요? 답을 주세요.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머리를 야 이건 이런 걸 깨달으려고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그게 머리에 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삶에서 직접 깨달은 것은 누가 머리로 주입하지 않았는데 그냥 온 존재로 저절로 깨달아 있어요.
자기가 그냥 깨닫잖아요. 삶에서 깨닫는 거, 직접적으로 깨닫는 거는. 그래서 머리를 쓸 일은 그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불의 중도, 둘이 아닌 이 현실에, 이 현실이 그대로 나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삶이 그대로 나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대로 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대로 나고, 하늘과 구름과 달과 태양과 이 모든 것이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삼라만상의 전체가 그대로 나예요. 그대로 진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세간, 지정각세간 뭐 이런 식의 중생세간 이런 말을 써요. 이 기세간이라는 이 국토, 국토가 그대로 마음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땅덩어리 전체가 그대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외기 알맹이는 열매는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 그 진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 정말 저도 불교 공부를 처음에 전반기로 본다면, 제 인생의 전반기로 본다면 온갖 기도, 뭐 온갖 수행, 막 그때 당시 유행하는 모든 기도 수행 뭐 다 해보고, 저도 뭐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뭐 하여간 별짓을 다 해봤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늘 안심이 안 됐어요. 자꾸 뭔가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뭔가 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안심법문이라고 했는지를, 이게 왜 안심법문이라고 했는지를 그걸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굳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예요. 안심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뭘 믿을까요? 믿어도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꼬드겨가지고 우리 불교 쪽에 어떻게 와서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저 바깥에 있는 부처를 어떻게 믿어요? 그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있다면, 부처가 바깥에 있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둘로 나뉜 거잖아. 나랑 둘로 나뉘었잖아요. 그럼 내 바깥에 있는 부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바깥에 있는 걸 믿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신을 믿거나 바깥에 있는 어떤 스승을 믿거나 이러면 그거는 100% 헛된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믿음을 가져도 되느냐?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니까. 그럼 자기는 왜 믿어요? 여러분 자기 없습니까? 내 몸은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먹은 거 먹다가 빠져나가고 똥오줌으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는 자꾸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난지 아닌지는 막 100% 모르겠어요. 난 이게 몸이 나 같은데 불교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난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거지.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확실치는 않지만 자기가,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몸은 이게 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때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걸 안단 말이에요. 배고픈 줄 아는 그놈이 있죠. 아, 배고플 때 배고픈 것 자체가 나를 증명하죠. 배고픈 줄 아니까 내가 밥을 찾잖아요. 밥을 찾는 그게 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죠. 근데 그 내가 이 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게 난지 아닌지는 불분명해요. 아직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잖아요.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아는 그놈, 이 들을 줄 아는 이놈, 이걸 보고서 아 내가 있긴 있네.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 내가 있는 이건 확실하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습니까? 자기가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이걸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확인해야 되겠구나.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아 세상에 이 마음에서 위에 드러난 모든 분별들, 생각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는 모든 분별들, 이건 진실하지 않다는 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여실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가 어떨 때 문제가 되는데 어떨 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 따라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건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진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돈도 있다고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들은 좀 쳐내고 이제 좀. 아니, 나 이제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여전히 속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충분히 속았으면 야, 내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 삶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진짜 핵심이 뭘까? 거기에 관심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짜 내가 누구지? 그런데 믿음은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건 100%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불분명하지만 내가 뭐 몸인지 느낌인지 생각인지 의식인지 아니면 부처님 말씀처럼 그거 다 아닌 건지 그럼 도대체 뭔지 그거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치더라도 근데 이렇게 이 알아듣는 놈이 있고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다 확실히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기당할 수가 없죠. 내가 날 믿는 건데 명명백백한 자기를 믿는 건데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기에 관련된 문제죠. 둘이 아니죠. 하나죠. 하나.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이 자기의 특징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했듯이 항상 가득 차서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아니 몸뚱아리는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죠. 어떨 땐 아팠다 안 아플 수도 있고 젊었을 때도 있고 생생할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겠죠.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돈도 많았다 없어질 수 있죠. 느낌도 감정도 우울했다가 기뻤다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도 했다가 비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 내가 몸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우울했을 때도 기뻤을 때도 그걸 아는 놈은 늘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도 지금도. 이 자기는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자기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이 자기가 어디까지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 피부 안쪽만 나고 바깥은 내가 아닌 건지. 그런데 내 자식을 때리면 내가 아파요? 그런 건 내 자식도 난가? 알 수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난지. 그런데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법신이 나라리잖아요. 법신.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법신이 나다. 아, 온 우주 산화되지 이 전체가 다 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늘이 우중중하면 나도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고 진짠가 싶기도 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다 해야지. 알 수 없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 해야지. 난 알아. 이 몸이 나야. 이렇게 결론 짓지 말란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왔다 가지 않는 거 그게 늘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그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나는 엄만 부족해요. 죽어도 이건 죽지 않아요. 자기 마음은 죽지 않아요. 자기 법신은 죽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내 마음 위로 왔다 가는 건데 온 우주는 죽을 수 있죠. 우주는 멸망할 수 있죠.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멸망할 수 없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본래부터 갖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구할 게 없고 누가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누구보다 내가 돈이 없어진다? 그거는 자기 분별 속에서만 일어나는 망상일 뿐이지 온 천지가 둘이 아닌 불이법이라면 누가 나를 괴롭혀요? 누가 나를 공격해요? 적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온통 하나의 마음인데 내가 불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나고 염라대왕이 나고 염라대왕의 판결문이 나고 극락도 난데 뭐 무슨 극락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어요. 그 온 천지 내 마음 하나뿐인데
아픈 거 상관없어요. 아픈 건 왔다 가는 거, 아픈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현상이지. 아, 왔다 가는 작용일 뿐이잖아요. 그냥 아픈 거는. 나쁜 걸뭘 걱정해요? 얘가 지 인연 따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관리는 하는 거죠. 놔두면 내가 불편할 거,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관리는 하죠. 저도 열심히 운동해요. 막 팍팍팍이기도 하고 맨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 사는 거죠. 그냥 재밌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진짜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까지 못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자기를 믿으면 돼요. 아니, 내가 나를 믿는데 뭐저저 사기 당할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나를 믿는 건데. 나를 믿으면 세상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